아우, 톱무침. 아, 톱. 도둑딸기. 반찬 진짜, 진짜 기가 막히겠다. 아우. 오. 우럭젓국까지. 두 개가 왜 다르죠? 꽃게탕? 이거는 꽃게, 저거 우럭젓국. 아, 우럭? 네, 우럭젓국. 우럭젓국, 우럭젓칩. 우럭포, 말린 포를 젓갈로 가. 그러니까 조치. 그게 조치라는 거죠, 조치. 젓갈로 가는 한 탕. 개국지 안 먹어봤어요? 네, 안 먹었어요. 안 드셔보셨잖아요. 어떻게 설레.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. 이게 김치를 넣으신 거 아니면 배추를 넣으신 거예요? 배추를, 김치를 담궈, 개국지용 김치를 별도로 담궈요, 저희 집은. 와, 이거 진짜 맛이에요. 오묘하다. 오묘해. 오묘한 맛이에요. 그쵸. 첫 맛은 김치찌개인데 끝맛이 꽃게탕이야. 맞아. 아니, 딱 입에 넣었을 때는 김치찌개인데 그것도 된장 뿌린 시원한. 아, 표현이 그런... 좋아졌어. 나는. 아, 이거 사실적인 맛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. 맛있으면 맛있다. 저는 되게 꾸몄는데, 근데 맛 표현이 되게 좋아졌어. 진짜. 고맙습니다. 저희는 바다에 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 저희가 수산물 거기서 바로 말린. 진짜 고급스럽다, 맛이. 감칠맛이 진하잖아요. 우럭을 이렇게 건조시키면 그 자체가 조미료가 돼요. 그래서 다른 조미료가 필요가 네. 없어지죠.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네요. 뭐요? 어른 입맛, 애들 입맛. 그러니까 관광객 입맛, 토속적인 입맛. 태양 분이세요? 좀 어딜 가나 토속적인 맛이 좋아요. 잘하시네, 역시. 아따, 역시 걔는 씹고, 뜯고, 맛보고, 즐겨줘야 제맛이죠. 우럭젓국은 깊은 맛이 좋아요. 아이고, 그랬죠요? 이게 맛있네. 나는 이게 더 맛있는데. 개국지는 하도 많이 먹어봐. 난 처음 먹어봐. 더 이상 밥도둑이 아니라. 그럼 무슨 도둑이에요? 3, 2, 1. 영혼의 도둑. 영혼의 도둑. 사람들 아, 부끄럽구나. 깨졌어. 이런 거 할수록 노는 거니까. 막 어느 순간 보면은 오빠는 드립의 신이 돼 있을 걸. 막 치면. 근데 만약에 잘못 치면 영혼까지 털리지.